현재 화면에서는 name data, username data라고 그냥 뭐라고 해? 플레이스홀더값만 있죠. 여기다가 이미의 값을 불러서 데이터베이스 초미니 데이터베이스로 3명 그렇죠. 3명은 각각의 이름과 유저네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유저네임은 여러분들이 임의를 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유저 스테이트 어디 있나요? 앱 JS에서 여기 있어 사용을 하나요? 나중에 뭔가 이 부분 좀 되겠군요. 그래서 const 다음에 뭔가 있겠죠? 뭔가 있고, 여기서 useState 들어가고, 여기 argument도 뭔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React에서 가져올 때 처음에 여기서 useState 가져야 됩니다. State.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3명, 이미의 3명의 이름과 유저네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는 app.js 부분과 useTableJS 이두 개만 수정하면 되겠죠? 두 개의 파일만 손을 보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JS 파일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지정해줘야 되겠죠? users data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array를 넣고 array 속에는 오브젝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줘야 되겠네요. 제일 먼저 ID. 그래서 1번 name은 홍길동으로 할까요? 홍길동이고, 그리고 유즈네임은 미스터 홍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면 돼요. 1, 2, 3, 4. 홍길동 다음에 누구로 할까요? 방탄소년단으로 할까요? 방탄소년단. ID는 방탄.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네요. 닉네임은 프레지던트.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있죠. 닉네임은 작가. 자,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건 없어요. 자, user state를 구성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말, users와 send users가 제일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름만 보고도 뭘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user state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 에피소드와는 좀 조금 다르게 해요. 이전에 우리가 했던 예제는 이걸 다 디폴트로 했었잖아요. 이번엔 디폴트가 아니라 users data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users data를 넣어서 users와 send users 이렇게 하면은 이게 array잖아요. 기본적으로 array이고 안에는 엘리먼트들이 보면은 오브젝트들이죠. 이걸 알아서 처리하도록 useState 메소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만들어 보셨죠? useState function. 그리고 이 구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텐데, 어디다 넣어줄까요?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 들어가나요? 이걸 하위, 자식, children 컴포넌트에게, children 컴포넌트가 누구죠? useTable이잖아요. 얘 useTable 얘한테 어떻게 전달해줘야 되나요? 전달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전과 props로 넣는 거죠. users equal users props로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user table에서 이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user table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하던 방식, 이전에 리액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먼저 t body 전체를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JSX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길어졌습니다. 여기다가 props 가져오죠. users의 length가 0보다 큰지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 요걸 결정한 다음에 크게 맞춰가지고 뭔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이 부분이 위로 한칸 올라가야 되겠죠?
0보다 크다고 한 경우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다시 아규먼트 하나 주고 td를 하나 넣어줄까요? td 여기다가 td 자동 완성이 되고 있네. 스크린바에서 자동 완성이 안 되어서 그동안 선으로 다 입력했는데 VS 코드로 들어오니까 좋은 점은 저는 강의하기는 좋아요.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스크린바보다는 훨씬 불편하죠.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거 일일이 다 입력하거나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직접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불편하겠죠. 다음에 콜스팬 자동 완성 기능 정말 좋네요. 다음에 콜스팬은 3 그리고 no users 그러니까 이걸 터널이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터널이 오퍼레이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나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키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use id 구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td의 name data와 이 부분에는 각각의 뭔가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뭐가 들어가나요? user의 name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밑에서는 user의 username. 네, 뭐 이게 다예요. 뭐 다른 게 없죠. 이전에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훅 방식, 이전의 리액트에 비해서 리액트 훅 방식이 이처럼 간단 명료하고 깔끔해요. 논리 전개가. 자, 그런데 제가 뭘 빼먹었는지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뭔가 코드가 빠졌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use is not defined. use가 defined 되어 있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user를 쓴 게 뭘 쓴 게 있죠? username. 그러네요. 바보 같은 뭘 하나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나요? 이것도 제가 잘못 적었네요. 프랍스인데 왜 엉뚱한 게 들어가 있나요? 프랍스 username 0보다 크다면은 일단 user 각각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지정할 거잖아요. 그죠? user 각각에 대해서 이걸 지정하는 방식이 뭐가 있나요? 프랍스 users의 map 해서 user 각각에 대해서 이걸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땅 내려주고 얘들은 한 번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깔끔하게 됐으려나요? 보겠습니다. 다시 릴로드. 이번에는 props is not defined. props를 이번에 또 빼먹었네요. 왜 빼먹었나요? 그러네요. 왜 빼먹었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쁘게 홍길동 방탄소년단 문재인 유시민 넣었습니다. 에디트와 딜리트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유저네임이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왜 안 먹히고 있을까요? 유저네임 먹고 제가 유저네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했던가요? 그러네요. 유저 대문자로 했는데 대문자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유저네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유저네임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유저네임도 정확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